미 애틀란타의 부동산 현황이 이렇다는 거야 지금. 집 하나 나오면 이렇게 몰리는 거야 사람들이. 계속 나오네.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차들이 못 가는 거예요. 어쩌면 들어가서 차 세울 데도 없을 것 같아. 못 들어가게 해서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와서 신고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. 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.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오픈하우스 구경을 다녀왔는데요.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게이트에 경찰차까지 동원을 할 정도로 복잡했습니다. 저도 애틀란타에 오래 살았지만 이런 건 또 처음 구경을 했어요. 정말 수십 대, 거의 100대 넘는 차들이 온 것 같아요. 오죽하면 경찰까지 동원을 했겠어요. 이 섭디비전은 8-90만 불대 집들이 많은데 이 집은 50만 불에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안에 올술이 되어 있고 집이 너무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싸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옆집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나와서 도넛, 음료수를 판매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몰렸습니다. 제가 아내 영상을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켰는데 여기 통신 상태가 안 좋은지 화면이 너무 안 좋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. 아쉽지만요. 엄마 이거 어떤 일이야? 응, 우리 산 거. 트레이더 조의 요 오트밀 네 가지 좋은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. 토요일 주말마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셔서 한국에 사가시도록 대량 구매했습니다. 이렇게 먹읍시다. 어서 와 김선. 여기도 물건이 별로 없어. 다 텅텅 비었죠. 지금 물류 대란이야. 물류 대란. 여기도 다 없잖아. 물건들이 빈 데가 더 많지. 이렇게 사람이 많아. 사람은 많고 물건이 저기가 안 되는 거야. 갈비가 올라서 12불 99. 근데 몇 개 없어. 그나마 있을 때 사야지. 갈비 갈비 있을 때 사야 돼. 아, 이게 더 싸, 엄마. 이게 아니야? 응. 그냥 사다 먹는 게 더 편해. 지금 고깃값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양념이며 몸을 하려면. 그리고 내가 살라고 한 게 없네. 세상에, 우리 먹어야지. 진짜 물건이 없. 그리고 맨날 오면 사는 거 헤어 제품. 네? 로션 쓰는 거 같은 거. 응. 우리 그때 그 두 개가 그거는 코스코에 사야 돼. 아니 물건들이 다 너무 없어. 다 빠져가지고. 이거 엄마 오트밀 사? 집에 다 먹었나? 오트밀 바나나 섞어서 먹는다는 거 엄마 갈아 먹는 거 있어? 아 이거 조그만 걸 사야 되는데 큰 거밖에 안 파네. 없어요. 여기도 많이 비어 있어. 집이 물건이 많이 비어 있어요. 오늘은 이것만 사고 가겠습니다. 오픈하우스 정신없이 구경하고 간단하게 트레이드조에서 쇼핑했습니다. 이번 주도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한 애틀란타의 일상이었어요.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